복근까지 있으니까. 와. 아, 이왕 입었으니까 보여주세요, 한 번. 잠깐 열어볼게요. 티팬티를 들어 올리는 상황에서 스쿼트를 할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 냄새 날 것 같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해창TV의 션, aka CN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하려고 하냐면은 프레스장에서 어떠한 여자 패션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앵글런이라는 패션 브랜드 디렉터로 있는, 안녕하세요, 앵글런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한동이라고 합니다. 운동하세요? 아, 운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헬스장을 안 다니시는 분의 일반인 시점에 평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동 군을 또 불렀고요. 또 왼쪽에 계시는 또 우리, 저는 11번가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 패션 크리에이터로도 그쵸? 활동을 하고 있는, 네, 패션이라고. 아, 일단은 패션 또 틱톡에서도 굉장히 맹활약 중이신 오늘 등장하실 분들은 2년 만인가요? 아, 서울대 레깅스녀 그리고 ICN 대회에서 또 이렇게 그랑프리를 목적으로 출전을 하시는 비키니 선수님 모시고 한번 헬스장 패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서울대 레깅스녀 아름다우십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전 설혜녀로 나는 본인이 설혜녀라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전효정이고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비키니 선수도 하고 있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대박. 본 게 조금 다 서울대 출신이세요. 아, 진짜요? 일단은 컬러가 너무나도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신경 쓴 거는 깔맞춤. 깔맞춤. 네. 약간 그 머리색이랑, 네, 피부색이랑, 네, 이색이랑 요색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머스타드? 아보카도. 아보카도. 오, 아보카도 맞네. 근데 아보카도가 좀 상한 것 같은데. 또 우리 효정 양 같은 경우는? 아, 네, 저는, 네, 원래 밝은 색을 잘 안 입어서. 오. 이게 처음 입은 거예요, 밝은 색. 아, 진짜로? 아, 지금 좀 많이 부끄러워요. 밝은 색은, 아, 제가 좀, 아, 이게 적응이 안 되네요. 오, 진짜 예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복근이, 복근까지 있으니까. 와. 한동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봤을 때 어떠세요? 자, 일단은 좀 쳐다보기가 좀 어려운, 아, 진짜로? 느낌이. 나는 되게 빨리 쳐다봤는데. 네. 뭐 컬러 좋아하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수현이 같은 경우는 또. 저는 사실 레깅스를 너무 많이 접해봤고 저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전혀 불편하지는 않고. 네. 근데 제가 딱 하나 불편했던 점은, 어, 허리가 많이 남더라고요. 아야.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겠네. 아, 좀 힘드는 거를 아니 근데 이 바지 자체가 되게 이렇게 남아서.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몸매가 너무 좋은데 저런 옷을 입으니까, 네, 연약해 보이는 느낌? 아, 조금? 아, 근데 이게 밥 먹고 나서 편해져요. 아, 지금 이제 어쩌면 레깅스 패션, 멋진 레깅스 패션을 봤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패션을 좀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회원복. Let's get it. 일단은 회원복 원래 안 입으시죠? No. 아니죠. 트레이너신데도 안 입으시죠? 네. 그렇죠. 효정양 같은 경우는 찝찝해서. 찝찝해서 안 입어서 안 입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한석 씨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조금 눈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아까보다 남았어. 근데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제 개인적인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막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수현이 같은 경우는 최악이에요. 피부를 보는 것 같아. 아, 근데 이 색이 다른 헬스장에 비해서 되게 세련되게 나온 색인데, 그렇죠,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참고로 이거 입고 지금 벤치 같은 데 누워 계시면 안 돼요. 그 위에 누가 또 누울 수도 있어요. 어디서 여기로?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느낌.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거 패치인데 옆에가 또 트임이 있네요. 네, 트임이 뜯어져요. 그래서 이제 민소매인데 이제 목 쪽이 아까 또 이게 목폴라. 효정이 형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저는 약간 위에를 깠으면 밑에는 좀 잡아주고, 아, 밑에를 깠으면 위에는 좀 잡아주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아, 약간 밸런스를... 다 까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워크아웃 밸런스. 네. 아, 밸런스가 중요하구나. 한동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아,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현님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실제로 저는 오른쪽 분처럼 되게 잘 입고 너무 좋은데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좀. 맞아. 다리가 되게 기신데 다리가 오히려 좀 짧아 보여가지고. 레깅스를 입고 그 위에 조거 팬츠 입고 그냥. 그래서 거기서 조거 팬츠 바로 벗고 운동하고. 네. 여기다가 이제 저지 같은 거 입으면 운동하러 갔다 아무런 시선도 안 받고 그런 패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약간 이게 절충이 된. 다음에 이제 장한영 하세요. 엉깅스. 저기 이 친구가 한 번도 엉깅스를 못 봤다고. 저는 사실 헬스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의 또 리액션 어떨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제가 저는 입어봤으니까 특히 이걸로 힙 어덕션 하는 여성분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제가 입었을 때 착용감은
제가 티팬티를 입었는데 누가 티팬티를 강하게 눈을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티팬티를 들어 올리는 상황에서 스쿼트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냄새 날 것 같아. 아, 이왕 입었을 거 보여주세요. 뭐. 약간 여름 느낌. 예, 이... 아, 얘 충격 먹었어. 야, 저도 이거 싫어해요. 안 입어요 이거. 제공하시나요? 요거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팔았거든요. 아, 팔았어요? 네. 입으신걸요? 저는 실물로 처음 봤어요. 엉덩이를 복숭아에 비유하잖아요. 엉덩이가 예뻐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예쁘고 과하게 보여야 되는 건가? 옛날에 남자 스키니지 과하게 이렇게 그 느낌이지 않아요? 엉깅스, 여성분들한테도 쉽지 않은 게 엉깅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바지 입으시는 게 어때요? 쇼트 가져가고 블랙. 오케이. 아, 나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 아, 일단은 가장 어떤 게 레깅스 패션인데 멋지다고 생각하는 블랙. 몸에 윤곽이 티나지 않고 멋있어요. 근데 그 레깅스랑 그리고 나이키, 와, 멋있어요. 오, 이렇게 입고 운동 많이 하시죠? 네. 와, 이것도 진짜 이 패션도 보면은 와 되게 멋있는데요? 정말. 블랙이 내가 봤을 때 레깅스 가린 것 같아요. 저도 블랙을 좋아해서 블랙을 많이 입는데 너무 블랙을 많이 입다 보니까 밝게 입으려고 하는 거라서. 여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평가할 뭐 제가 그것도 아니지만 아니 가장 그래도 섹시한 것 같아요. 오. 가장 이게 가장 섹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현님 같은 경우는? 슈퍼 멋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블랙만 입으면 너무 단조로워 보인다라는 느낌이라서 레깅스는 블랙인데 위는 조금 밝은 색이면 예뻐 보이고 근데 멋있어 보이는 건 블랙이고 제가 그 헬스장에서 이거 그게 매트 블랙이에요. 거기다가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고. 아, 멋있어. 그거 진짜 멋있어. 아, 보여주세요. 와, 멋있어. 아, 올 블랙. 와, 진짜 멋있다. 모자도 있어? 아, 멋있어. 와, 이런 운동을 해요. 와, 멋있다. 인정. 오늘의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감사합니다. 가장 심플하고 가장 멋있는 블랙이었고 또 마지막 또 있나요? 네. 일단은 마지막으로 셔츠. 위에는 좀 약간 이렇게 박시한 옷을 착용하셨는데 너무 예쁘신데요? 저는 속바지만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속바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 근데 나만 그래? 진짜 이런 거 바이크 셔츠라서 네. 남자분들 자전거 탈 때 많이 입으시잖아요. 아, 그죠. 남자분들 좀 특히 막 그런 거. 셔츠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네. 몸매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건강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레깅스가 훨씬 잘 어울리고 네. 비행기장의 레깅스가 훨씬 잘 어울리고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예쁜데 레깅스가 너무 셌다. 괜히 서울대 레깅스녀가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룩 총 다섯 가지였나요? 다섯 가지 룩을 봤는데 일단은 한동 씨.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조거 팬츠 입었을 때 옆에 여기 좀 트임이 있었잖아요. 저 그 색감 매치가 좀 좋아가지고 너무 헬스 느낌이 다양하게 즐긴다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수현이 같은 경우는? 조거 팬츠 패션이 제일 예뻤고 조거 팬츠 패션? 블랙 레깅스 제일 예뻤어. 되게 멋있었고 멋있었어. 프로페셔널한 운동인 느낌? 그럼 워스트는? 엉깅스. 엉깅스 엉깅스? 네, 엉깅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